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끝까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24회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결격 사유. 여기서 결격 사유라는 것은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시험은 볼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결격 사유고요. 니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예,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 사유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아야 결격 사유고,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죠. 등록 취소도 3년이고요. 따라서 4년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집행유예 기간 결격 사유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3년 4월 18일 개정돼 가지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여러 개 사무소 둘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대여는 절대 안 됩니다. 허가라는 말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따라서 설령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안 되고 허가 자체가 없고요. 어쨌든 양도대여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인데요. 이거 원래 가정답은 아파트 입주권 중개사물 될수 없다. 이게 가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 인용되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의 경우에는 중개사물인 것도 있고 중개사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고요.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 아니죠? 추천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을 가정답으로 했습니다만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모두 다 해당되죠? 변경. 우리 그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즉,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해서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프린터 15번에
5번에 있으니까요. 요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물을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격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냥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5번 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였다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서울에서 은평뉴타운에 있었죠. 보조원이 그 계약서를 출력해가지고 커피숍에 나가가지고 손님 만나가지고 직접 그 개업공인중개사 이름 적는 날에다가 보조원 이름 적어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 해가지고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